그딴 꿈을 저기 다 들었다고. 뭐가 좋으십니까? 깨상. 아, 여기 있는데 그 뭐하러 갖고 오세요? 아니 그건 내 그딴 좀 꺼내 다 땄다는 꼰대 아 새거 저한테 구경 시켜준다고요? 예. 아유 구경 안 시켜줘도 되는데 구경 안 시켜줘도 되는데 뭐 또 예 아이고 그건 뭐 좋은 거구만요. 아 어르신 또 가스레인지를 또 저한테 구경 시켜준다고 갖고 나서 커피 가져와야지 커피 어제 커피 잡수셨어요? 어제 왜 잡... 어제 잡수셨어요? 아이고 어르신요 몸이 아프시잖아요 내려가세요 괜히 고집 부리고 여기 계시다가 몸이 더 아프면 큰일 나요 아... 어쨌든은... 내려가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뭐 어쨌든 그런데 주전 동생 온다 내가 정님이 아이고 참. 저기 뭐 여기 혼자 계시다가요 밤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큰일이랄까요. 어디 앉았어. 그 아드님이 내려오시라. 내려오시라 그랬다면서요. 내려가셔야 돼요. 안 내려오면 아니고 저건 어가이 못 간다요. 그럼 못 간다 못 가냐니까 동생 올라오고 말라. 동생분이 올라온대요? 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속으로 이제 어르신은 이러실 거. 요 놈들이 이제 한번 혼나 봐라. 어르신 작년에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옷고가 옷고 가라 그랬다. 그러니까 내가 얘들고 다 왔더라고 남들이야. 와 사왔더라고요. 언제요? 어제요? 어디 갔다 왔잖아. 이 두고 전화고 그냥. 아 며칠 전에요. 어제 그때로 왔다가. 아 사 새거 사 갖고 왔으면 됐네요. 저는 돈은 없지. 내가 봐봤냐. 미안했었던가 보다. 누나지. 미안해서 그 사갖고 안 갔다. 미안해서 싹 가스레인지를 새거 사가져왔는가 보다. 아이고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굴빗집은. 이제 깬던 또 오늘 사줬거든요. 온 사는데. 그때 그 뭐 태백에 있는 분이 사줬다 그랬잖아요. 이거 또 오는 사는데. 바다 못한다. 할아버지가 이제 나 볼 때 사준다. 이거 계속 매니저니까. 좀 이따 잡수요. 뜨거워요. 저요. 좀 이따 잡수요. 좀 이따. 아, 좀 이따 잡수요. 커피 잡수고 밥 잡수요. 이제. 오늘은 뭐 커피 잡수기 전에 술부터 먼저 잡수셨으니 뭐. 나는 술을 해줄게 됩니다. 좀 전에 어르신 잡수는 거 제가 봤잖아요. 나는 아침날 가서 온다고 그랬는데. 아니 방이 어떻게 꼼꼼한 게 이상하다. 불 좀 켜야 되겠다. 불 켜요. 문을 닫고 불을 켜는 게 더 낫겠다. 이거 꿀 걸르느라고 이래 갖다 놓으셨어요? 당연히 저까지 잠 끊었던 여기야. 많이는 안 뜨셨네요. 꿀이 없다. 꿀이 안 들어왔습니까? 그래가지고 잠 뜨고 문 그럼 꿀 한 대도 못 뜨겠네요. 어르신 오래 꿀 한 대도 못 뜨겠구만요. 못 뜨냐. 굴장을
개꿀상. 그 전에 왜 옛날에는 그 꿀뜸은 그 꿀뜸 찌꺼기를 왜 싹 이렇게 걸러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라고 줬었잖아요. 꿀이 귀할 때. 네, 근데 이 물이 꿀이 맞지 않으니까 먼저 뺐잖아. 먼저 이 작은 꽃을 뺐잖아. 아니 어쩌쩌쩌 얘가 나면 나중에 다 먹었지. 이거 도로 벌한테 줘도 되잖아요. 네? 벌 먹으라고 줘도 되잖아요. 아 다른 분이 못 먹어. 불이 꺼졌나? 아유 커피 탔습니다 어르신. 꼭꼭 타놨잖아요. 아 근데 이 불은 뭐 이렇게 해놓습니까? 가스만 나가는데. 아직 먹으시잖아. 예, 좀 이따 먹어도 됩니다. 어르신 국수 잡수이죠, 국수. 난 뭐만 예, 가끔 뭐 남편. 아,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. 거기 두고요. 좀 이따 잡수요. 좀 이따가. 이 보이 깨서 붙였나? 어떤 방산? 기름이 아무래도 좀 적나 봅니다. 너 이따가 저 밖에 나가서 넣죠. 커피 먹을 정신 바쁘게 칼날이 초피를 저거로 어디 도로 많이 가죠. 지금 말려야 되잖아요. 어떤 대장은 아줌마 옆을 붙잡고 오빠만 막 보면 여기는 뭐 맨드라미가 오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. 이게 우와.